안녕하세요. 이리TV입니다. 대형 어항 물이 잘 잡힌 것 같아서 수초를 정리해줄 친구들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생이새우 200마리인데요. 사육 난이도는 최하에 속합니다. 관상용 새우의 종류는 참 많은데 생이새우는 보통 낚시미끼, 생먹이, 이끼제거미, 정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. 인터넷에 100마리에 만원인데 한마리에 100원 정도죠. 새우 중에서는 가격이 제일 낮죠. 보통 화려한 새우들은 가격이 높은데 이 녀석들은 반투명하게 생겼어요. 반투명하다 보니 열대어의 공격이 다른 새우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. 열대어랑 같이 키워하는 저에게는 화려함보다는 생존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필요하겠죠? 보통 새우를 키울 때는 온도 pH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. 온도가 안 맞으면 어항에 들어가서 엄청 난리치고 pH가 안 맞으면 졸도합니다. 하지만 생이새우들은 졸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온도가 잘 맞으면 새우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 합니다. 그래도 최소 30분을 기다려줘야죠. 새우의 상태를 관찰하는 중에 가마루스를 발견했습니다. 배송 중에 사이에 껴서 말라 죽은 것 같습니다. 어쩔 수 없죠. 우리 까꿍이 간식이 생겼네요. 우리 까꿍이 간식 먹자. 간식 여기 있네. 앙. pH를 맞춰주기 위해 물을 섞어줍니다. 오랜 시간을 들여 소량 조금씩 넣어주는 게 좋죠. 조금씩 살살.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 바로 새우 넣어보겠습니다. 새우가 많다 보니 조심조심해서 넣어주겠습니다. 조심조심 살살 들어갑니다. 와 대박, 장관이네요. 새우가 진짜 많긴 많은 것 같아요. 물속에서도 살펴보죠. 새우가 조금씩 떨어지네요. 내려온다. 오, 새우비가 떨어집니다. 엄청 신기하다. 새우가 들어가자마자 수초에 붙은 이끼를 먹네요. 너무 반투명하게 생겨서 그런지 잘 안 보이네요. 새우들 중에는 벌써 새로운 대륙을 찾아 떠나는 녀석들도 보입니다. 점프를 뛰면서 이동하는 게 좀 독특했어요. 1등으로 도착했네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새우예요. 스파이더맨처럼 어항에 붙어있는 녀석들도 있네요. 대량의 새우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 어디를 저렇게 가는 걸까 되게 궁금했어요. 이동한 새우들이 큰 수초에 붙어있네요. 아마 이 수초를 보고 이쪽으로 이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배고픈 새우를 위해 먹이를 넣어줬습니다. 새우들이 산란을 하려면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 베스4를 넣어줬습니다. 과연 새우들이 잘 먹어줄까요? 30분이 지나자 몇 마리가 모여있다. 점점 더 많은 새우들이 모이네요. 다음 날이 되니 먹이가 좀 줄었습니다. 좀 줄은 것 같아.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. 왼쪽으로 갔던 새우들이 다시 여기로 온 것 같습니다. 진짜 잘 먹네요. 와, 이 새우 먹방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. 3일 동안 이 정도 먹었습니다. 먹성이 좋은 친구들입니다.
이 먹는 모습을 관찰하는 게 새우 키우는 사람들에게 묘미 아니겠습니까? 살이 지나니 뱃살이 없어졌습니다. 그동안 죽은 새우도 없었습니다. 다행입니다. 새우 탈피한 것들이 보이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잘 적응해 더 커지고 있다는 증거죠. 새우들이 청소도 잘해줬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열대어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